저는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약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성희라고 합니다. 오늘 헤이 느헤미야에서 다룰 주제는요, 조연의 입장에서 성서 읽기입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또 소설을 볼 때 주인공을 중심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긴 하죠. 그러나 주인공 못지않게 또 중요한 사람들이 조연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우리 드라마나 영화 시상식에 보면 이 주연상을 주기 이전에 꼭 조연상을 주죠. 요즘엔 또 씬 스틸러라고 해서 한 장면에서 아주 감동적인 또는 그 주목을 끌만한 그런 연기를 하는 사람에게도 상을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조연이 역할을 잘해야 주연이 살고 또 이야기 전체의 스토리가 탄탄하게 전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성서를 읽을 때, 특히 복음서를 읽을 때 주연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주연은, 특히 복음서의 주연은 당연히 예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쓴 이유 자체가 예수님의 생애를 전달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예수님이 주연이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외에 또 수많은 조연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조연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만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조연들을 또 복음서에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조연의 입장에서 성서 읽기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서의 조연들은요, 지금은 너무나 유명한 예수님의 열두 사도에서부터 또 이름 없는 그냥 무리 속에 존재하는 작은 사람들까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은 그 주연은요, 평상시에 많이 주목받지 못했던 인물이에요. 그러나 이분만큼은 굉장히 저는 너무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의 본을 보이고 계신 분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그분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네,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은요, 여러분 의외로 이 세계 복음서, 공간 복음서라고 하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 때문에 그 베드로가 결혼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이 장모님 때문에 베드로가 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고, 또 아마도 이 장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나쁘면 그 장모님이 사위네 집에, 딸네 집에 잘 안 가지 않나요? 네, 어쨌든 이 가버나움이라는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마을에 베드로의 집이 있었고, 그곳에서 지금 이 장모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성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마가복음에서 전개하고 있는 시몬 베드로 장모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고, 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이제 뼈대로 삼아서 또 자기들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시몬 베드로 장모님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잡혀서 감옥에 갇히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지를 이어서 선포하시죠. 그것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들은 복음을 믿어라. 네,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나서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네 명의 어부, 제자들을 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시게 되거든요. 네, 회당에서 이제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벌벌벌 떨어요. 마치 이제 예수님이 이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는 이 어둠이 존재하다가 빛이 오면 어둠이 싹 물러나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했을 때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벌벌벌 떠는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그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엑소시즘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의 첫 번째 사역은 엑소시즘인데 이 엑소시즘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는 그런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엑소시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이 어부의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론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갔더니 바로 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님이 열병이 나셔서 아파서 앓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시몬의 장모님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시몬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면서 열병이 떠나가고 이 장모님은 주님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나음을 받게 됩니다. 바로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되는 사건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요, 바로 이 시몬 베드로 장모의 반응이에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장모의 반응. 그 반응은 바로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이 섬겼다라는 동사가 그리스어로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입니다. 디아코네오라는 동사는요, 이제 섬기다라는 그리스어 헬라어 동사인데요. 바로 제자도를 설명해주는 동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본받아서 이제 실천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이 예수님이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하셨을 때 이 섬기다의 동사 역시 디아코네오라는 동사이고요. 이것을 가장 먼저 실행했던 첫 사람이 바로 시몬 장모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장모는 구원을 받은 이후 섬깁니다. 네, 이 디아코네오 동사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크게 한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는 이제 식사를 대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의미는 어떤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다. 특별히 물질적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보고 도와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이제 초대 기독교에서 특별하게 사용되었던 의미인데 말씀을 전파하다라는 의미도 이 디아코네오 동사에서 사용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몬의 장모가 실행했던 디아코네오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던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과 그 일행을 식사 대접했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저는 그 첫 번째 의미에만 국한시키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시몬의 장모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 이 예수님과 또 제자들을 정성껏 대접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는 물론 식사도 있었겠죠. 그리고 또한 그들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도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기가 간증거리가 있으니 이웃의 사람들에게, 가버나움의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간증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진정한 제자의 도를 보여준 첫 사람이 저는 바로 시몬의 장모였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잘 주목해 보지 못했던 조연으로 출연할 수도 있었던 시몬의 장모를 제가 좀 이렇게 하이라이트해서 주연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복음서에는 이 시몬의 장모 외에도 아주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인물들과 함께 성서를 읽는 내 자신을 동일화시켜서 성서를 읽고 또 묵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서를 읽을 때 그 감정이입을 대부분 누구에게 하냐면 예수님의 칭찬받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동일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실상은 근데 나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했던 유다가 될 수도 있고 또 베드로가 될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율법 전문가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는 진즉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을 어떤 예수님 편에서만 칭찬받는 그런 제자로만 보지 말고 다양한 그런 조연의 입장에서 나를 동일화시켜서 내 자신을 객관화시키고 또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조연의 입장에서의 성서 읽기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많이 실천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조연, 시몬의 장모, 이분께서 디아코네오 하신 섬기신 일, 여러분들이 시몬의 장모라면 어떻게 또 섬기는 일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그런 귀한 사람들을 맛있는 식사로 대접할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이웃들, 어떤 물질적인 필요가 있는 그런 분들에게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울 수도 있겠고 또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또 지인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함께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본을 보였던 그러한 제자의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보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